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군용 헬리콥터들. 그런데 갑자기 두 대가 공중에서 만나는가 싶더니 충돌하면서 떨어지고 맙니다.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 기념행사 리허설 중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한 헬리콥터가 다른 헬리콥터 꼬리 회전날개 부분에 부딪히면서 두 대 모두 지상으로 추락했고 10명의 탑승자 전원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사고 장면이 인터넷을 타고 널리 퍼져나간 가운데 시신은 신원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